노인과 바다에는 청새치 말고도 또 다른 물고기들이 있습니다. 바로 상어죠. 상어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번 떼를 지어 몰려옵니다. 상어는 날쌔게 고물 쪽으로 다가왔고 그놈이 큰 고기를 공격했을 때 노인은 쩍 벌린 아가리와 이상야릇한 눈알 그리고 이빨을 쩔꺽거리면서 큰 고기의 꼬리 바로 윗부분을 물어뜯는 것을 보았다.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었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. 청새치가 산티아고의 행운, 즉 세계를 상징한다면 상어는 무엇일까요? 청새치를 뜯어먹으려는 상어는 역경, 고난, 그리고 자기를 뒤흔드는 타자들, 자기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말들입니다. 청새치는 한 마리지만 상어는 산 넘어 산 느낌으로 계속 몰려와요. 그것에 굴복하고 청새치를 풀어줘 버리면 자기 목숨은 보존할 수 있는데 산티아고 할아버지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청새치를 지켜냅니다. 자신이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운명에 도전합니다. 즉 세계에 끝까지 반응하는 한 인간의 고독한 투쟁의 모습이 보입니다. 그리고 이 고독한 투쟁을 통해서 산티아고는 승리자의 반열에 듭니다. 승리하는 삶을 산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. 우리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느끼죠. 그 감동은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각성으로 이끌 것입니다.